배가 너무 고파.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호텔 신단에서 밥 먹고 싶어. 얼마 있는데? 200바트. 가자. 지금 5성급 호텔에 점심시간에 50바트로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맛이 크게 차이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길거리에서 파는 국수만 먹다가 호텔에서의 국수라 조금 긴장이 되네요.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손님 많네요.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밖에서 이렇게. 하우. 티나.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손님이 되게 많네요. 다이? 오케이. 나 40. 30바트? 원래 여기가 30바트였대요. 30바트였던데 왜 그런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80바트입니다. 80바트. 80바트. 80바트 나쁘지 않아요. 마카. 마툼. You order? No. Is it free? 태국에서 원래 물도 공짜로 안 주거든요. 이야. 역시 서비스가 좋네. 80바트면 길거리에 국수도 뭐 한 50바트 하니까 뭐 5성급 호텔이니까 뭐 30바트 더 주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Maybe night time so beautiful. 밤에 이쁠 것 같네요. 조명도 있고. 나 긴장되네요. 맛이 얼마나 차이 맛 차이가 있겠냐마는 모르죠. 아마도 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We have to see the quantity first. The size. 마. 사이. 루케 숟가락. 야, 숟가락 고급스럽네요. 숟가락. 여기 보면 돼지 간이 많이 들어있네. 양이 많은데? Quantity is good. 양 많아요. You, 아니 밖에 길거리 국수보다 더 푸짐하게 주는데? 고춧가루 뿌리고. Normally, in normal shop outside. Look, they're gonna give out one or two. Oh yeah. What is four? Has it been? What is four? We have sukkara. My sukkara is not like you. I like it. With our nails. Perfect, right? 자, 간이 딱 맞네. 간이 딱 맞고 좀 우려낸 느낌이 확 나네요. 아, 맛있다. 태국의 향신료 맛이 좀 덜 나고 조금 더 담백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와도 먹어도 이제 입맛에 맞을 만한 딱 국수로 만들었네요. 길거리 국수는 뭔가 좀 강한 맛도 있고 좀 약간 향신료도 강한 게 많은데 이거는 좀 달라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달라요. 여기 똠양이었으면 훨씬 맛있었겠는데 안타깝게 똠양은 안 파네요. 똠양은 저 좋아하는데 똠양은 안 팔아서 안타깝지만 이걸로 충분합니다.
eat with this one. Aloy. Like this? Yeah. 과자 같은 건데. 난 마이타이. 이런 데만 찾아다녀야겠어요. 가성비가 뛰어난 곳.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어제 오늘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아주 배가 고픈 상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가 몰라도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 아. 우리가 태국에 오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느끼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장소이기가 이제 태국이라서 태국에 많이 오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요런 5스타 호텔에 뭐 식사라도 뭔가 할라 치면 보통 기본 만 원대로 시작을 하는데 한 그릇에 3,000원도 안 하는 거. 정말 잘 먹었다. 어우,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아, 좋아, 좋아. So weird, 아. 아이고, 보통 어디 가면 뭐 물 같은 거 다 돈 주고 시켜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알로이나 프리. 아, 행복하다, 행복해. 조금 아쉬운 거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소개된 글들은 30바트? I saw in the new one, 30바트. 저도 50바트로 알고 왔거든요. 근데 80바트, 근데 나쁘진 않아요. 80바트도 그만큼의 이제 그 더 추가된 게 많이 있을 거라는 느끼기 때문에. But normally outside is 30바트. Smaller. The size gonna be smaller. This one is big. 괜히 또 뭐 30바트, 50바트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빼고 국수만 달랑 넣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뭐 80바트 받고 제가 받고 그냥 안에 좀 넉넉하게 이렇게 푸짐하게 딱 주면 더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만족스럽습니다. 확실하게. I saw in the new one. They say the owner said they open because of the corona situation. It's like no customer in the hotel much. They have to do something else to get the income more. Yeah, yeah, yeah.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타오라이카? 175바트. 아니, 2. 이거 과자까지 이거 시킨 거예요. 시킨 거라서. 아, 만족스럽다. 아로마타. 아로마타. 원래 이런 호텔에서 뭔가 밥을 먹거나 뭔가를 즐기려고 하면 가격도 가격이고 뭔가 분위기 압도돼가지고 조금은 불편한데 여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아 분위기도 너무 좋고 다시 오고 싶네요. 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곳 사죠 이게. 태국에서만 아 이런 곳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곳 쓸데없는 그 미슐랭스타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큰돈 쓰는 것보다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소박하게 맛있게 그냥 다양한 이제 서비스도 즐기고 아 진짜 만족스럽네요. We come again kind of this place. Yeah. Not Michelin. Yeah. It's better. Okay. Michelin 다양한.